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304와 316 스테인레스 스틸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용융풀, 용입, 흘러내림 등등 이것들의 차이점. 그러면 이런 소재의 특징들이 파이널 용접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루트 패스 용접을 했던 파이프고요. 이건 304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고요. 이건 316 파이프입니다. 표면은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파이프를 같은 속도로 용접하기 위해서 턴테이블을 사용할 거고요. 같은 포지션에서 용접을 해볼 겁니다. 전류도 같은 전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316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316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는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04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전류, 같은 속도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같은 속도와 같은 전류로 용접이 되었습니다. 파이프 사이즈와 용접 와이어 사이즈도 같습니다. 단지 파이프와 용접 와이어 재질만 달라졌습니다. 그럼 같은 조건에서 용접했을 때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용접 비드의 컬러입니다. 316의 용접 비드는 어두운 색을 띱니다. 상대적으로 304 파이프의 용접 비드는 좀 더 밝은 컬러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316이 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열을 입력했을 때 304에 비해서 316이 열에 더 약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316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할 때 이별량 조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파이프 내부는 어떨까요? 두 파이프 모두 백비드가 조금씩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316의 백비드가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316 파이프가 열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용융풀은 어떻습니까? 용융풀도 마찬가지로 304 파이프에서 더 많은 점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건 용접 와이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316 스테인레스 스틸이 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열 조절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접 와이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여드린 내용을 다른 포지션에서 용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 수평, 오버헤드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